축하드립니다. 제가 대선 때부터 지지율이 20% 될 때부터 작은 여인이 해남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대의원 중앙정부 대의원인 정도에 제가 기초위원회 출마를 했었습니다. 2018년도에 기초 우리 저 지방자치이잖아요. 우리가 군수와 도의원과 군의원은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 삶에. 저는 농사꾼입니다. 해남에서 전염배추 타고 있고 사업 타고 있습니다.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회의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. 우리 지방은 군수가 진짜 우리 교수님 말 맞다가 황제이시고요. 군의원이 우리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상제이십니다. 군의원은 저는 생각했을 때 군의원 출마했을 때 우리 군민의 민정치를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했었는데 일을 하려고 나왔으니 돈으로 공천을 갈라치겠습니다. 그리고 다 된 거를 밀어냈습니다. 그리고 군의원이 되면 우리 군민은 전혀 없습니다. 자기들의 표 관리만 합니다. 군수도 표 관리만 합니다. 도의원도 표 관리만 합니다.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듭니다. 저는.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특히 군의원 국회의원 여러 우리 정치하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.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바로 잡아주시고요. 또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. 제 엄마가 5학년 때 출마를 했을 때, 엄마가 군의원이 다 된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 밀어내서 떨어진 것을 보고, 우리 5학년 아이들이 소국회의원을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하고 중학교 때까지 그 의견을 해서 그런 정치를 우리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저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었고요. 지금도 저를 응원하고 그 아이가 커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엄마는 언젠가는 큰일을 해주시리라고 우리 학생들이 에게 응원하고 있고요. 하여튼 우리 당대표님은 진짜 공천의 투명성, 또 우리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는 당대표 언니, 또 돈이 없어도 일을 할수 있는 기초위원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천 과정에서.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와주셔서. 네.